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짠오자입니다. 비도 오고 하더니 갑자기 확 추워져가지고 이제는 진짜 겨울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12월 14일까지 무신사 아우터 프레젠테이션 두 번째가 열린다고 해요. 1차 프레젠테이션에 이어서 2차가 열리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다? 1차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2차가 있는 거다. 그래서 2차에도 우리가 건질만한 아우터들 굉장히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번 2022 아우터 프레젠테이션 두 번째에서는 최대 할인율이 80%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매주 목요일, 일요일마다 최대 할인 80%까지 되는 랜덤 쿠폰을 지급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쿠폰은 당첨되고 하루까지만 쓸 수 있는 쿠폰이기 때문에 아우터를 좀 미리 담아놓고 대기를 해놓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무신사 신규 회원이시라면 첫 구매로 990원에 그리고 15% 할인 쿠폰까지 같이 드리기 때문에 아직 무신사 회원이 아니시라면 이 부분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할인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짜란! 9가지 아우터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정말 많은 옵션 중에서도 알차고 따뜻하고 가격대 합리적인 제품들로 완전 꽉꽉 담아서 올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한번 첫 번째 제품부터 가보시죠. 가장 먼저 내셔널 지오그래픽 덕다운 점퍼입니다. 일단 보시면은 벌써 이 따뜻하겠구나 하는 느낌이 벌써 전해지시죠? 이 제품은 일단 RDS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요. 따뜻하면서도 가벼우면서도 되게 몽글몽글한, 일단 입으면은 몸을 넉넉하게 감싸면서 엉덩이 시리지 않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착용감 보실 수 있고요. 앞가슴에 넉넉한 볼륨 포켓이 있는데 옆에 사이드 지퍼가 있어서 이중으로 주머니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매는 벨크로 테이프 있어서 평소보다 좀 추워지면 벨크로로 소매 둘레를 조절하실 수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디테일이 미쳤어요. 포켓에 옐로우 스티치가 들어간 것도 너무 예쁘고 지퍼 달린 포켓 고리도 있어서 열쇠 같은 것들을 걸어서 보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 컬러감이 모닝 베이지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김다미님이 입으신 것처럼 이렇게 색감 전체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튀지 않는 컬러감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활용을 정말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요 브랜드가 할인이 잘 없는 브랜드인데 이번 기회에 무려 덕다운 제품을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커스터머 클락 제품들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아니 커스터머 클락이 여러분들 괜찮은 제품들이 진짜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일단 이 제품 퓨어올 90%로 느낌 자체가 굉장히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히든 버튼으로 깔끔한 느낌, 그리고 특히 단추가 천연 소뿔 단추가 사용되어서 고급진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색이 진하고 쨍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쫙 흐르다 보니까 가격 대비 고급진 느낌이 납니다. 커스터머 클락이 원래 남성복 디자이너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입었을 때 느낌도 같이 한번 봐주세요. 되게 멋스럽고 남자가 입었을 때도 충분히 멋있죠. 근데 160 여자가 입었을 때 느낌도 되게 괜찮지 않던가요? 이렇게 되면 우리 여성분들도 커스터머 클락 제품들을 충분히 입고 소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할인까지도 30%나 들어간 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확확 듭니다. 그 다음은 이제 커스터머 클락 롱패딩인데 미쳤습니다, 이 제품. 일단 가격대가 압도적이죠. 13만원대 롱패딩 저는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더 괜찮습니다. 더 마음에 들어요. 일단 이 제품은 덕다운 제품이고요. 플라스틱들을 재활용해서 만든 리사이클 폴리 원사예요. 아주아주 친환경적인 제품이라서 우리가 구매를 하면서도 기분 좋게 구매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생활 방수도 가능합니다. 부자재나 세세한 부분들까지 신경 쓴 아주 고급 공정들이 들어간 롱패딩입니다. 약간 출퇴근 전투용으로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뭐 어떻게 매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느낌 자체가 확확 달라지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이게 남성복 브랜드긴 한데 되게 유니섹스적인 그런 요소가 되게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저는 일단 장바구니 담아놨거든요. 그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이 행사 활용하셔가지고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보실 브랜드는 라퍼지 포우먼의 덕다운 패딩 점퍼예요. 제품이 가벼운 것 대비해서 되게 뽀송뽀송한데 되게 벌키한 느낌. 그리고 이 제품도 역시 생활 방수가 가능한 제품이다 보니까 눈 비 오는 날도 입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점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을 완전 폭 감싸주는 이 빅 후드가 포인트예요. 이 제품 디자인 자체가 되게 정갈하죠. 미니멀한 그런 느낌이 들고 스타일링 자체도 그런 식으로 해뒀네요. 스커트랑 부츠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 그런 조거 팬츠들이랑도 궁합이 되게 좋기 때문에 코디를 되게 여기저기 다양하게 매치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 제품은 울리치 더블 블레이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울 자켓이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울이 70%나 들어갔고 터치감이 부드럽습니다. 매끈매끈하고 절대 저렴해 보이진 않는 실루엣도 입자마자 몸에 착 감기고요. 살짝 오버핏에 어깨도 조금
오버하게 떨어져서 얼굴도 되게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스타일링도 보시면은 캐주얼하게도 컨템포러리한 룩에도 되게 잘 어울리게 그런 식으로 스타일링이 되어 있죠. 이런 울 자켓이 위에 코트를 또 입어도 되고 롱 패딩을 또 위에 걸쳐도 되는 이런 식으로 중간쯤에 들어가 준 아우터가 돼주기 때문에 되게 활용도가 좋아요. 가격도 75,900원에 33%면은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코듀로이 패딩 점퍼 하나 보여드릴게요. 가슴 부분에 로고 자수가 들어가서 대비감 블랙 앤 화이트 너무 예쁘게 들어갔고요. 이 제품은 다운 제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비슷한 보온 효과를 내주는 제품입니다. 패딩에는 잘 들어가지 않는 투웨이 지퍼가 들어가서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이넥 라인에 어깨선이 드롭되어 있어서 캐주얼하게 데일리하게 연출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행사 활용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합리적으로 제품 데려가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다음 제품도 리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덕다운 후드 숏패딩 제품으로 초이스를 해봤습니다. 프리미엄 덕다운 솜털 깃털 8020이 사용되었어요. 포켓에 포인트 라벨이 들어갔고 소매는 스웨이드 와펜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엉덩이 3분의 2에서 다 덮이는 정도의 기장감이어서 엉덩이 시리지 않게 숏패딩이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넉넉한 핏감으로 입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 무관하게 베이직하게 입기가 좋으실 것 같고요. 실제로 남성분들 후기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브랜드는 What It Isn't입니다. 구스다운 푸퍼 자켓입니다. 심플한 디자인으로 기본에 충실한 푸퍼 자켓이라고 봐주시면 됐고요. 밑단에 스트링이 들어가서 취향에 따라서 핏감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만원 초반대로 이런 제품 구매할 수 있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What It Isn't 마지막 제품이에요. 안쪽에 넥라인 내부에 벨보암 원단이 덧대어져 있어서 부드럽게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투웨이 지퍼로 연출을 좀 더 스타일리시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지퍼와 단추로 이중으로 잠글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바람을 막아주는 보온성을 높여주는 자켓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블랙 말고도 아더 컬러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바로 찾던 그 코듀로이 패딩인 것 같아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행사를 활용하셔가지고 꼭 득템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늘 픽해온 2022 아우터 프레젠테이션 두 번째 참여하는 6가지 브랜드 제품들 다 살펴보셨어요. 완전 꿀템 밭이죠, 여러분들. 이번 행사 12월 14일까지 자정까지만 진행되는 기획전이다 보니까 날짜, 시간 체크해두시고 놓치는 부분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 때 만나도록 합시다. 친구 귀여워, 안녕.